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코롱 플라스틱 공개하겠습니다. 코롱 플라스틱 오늘도 더 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데요. 자, 사상 최대의 실적이 기대된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코롱 플라스틱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제시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것이 코롱 플라스틱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 뭐 자연스럽게 엮여 있네요. 수요도 늘어나고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코롱 플라스틱.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코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지난주에 뭐 코롱 플라스틱이 뭐 20%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코롱 플라스틱이 갑자기 또 집중을 받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실적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사상 최대 실적, 이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 진짜 잘 나올까요? 네. 잘 나오니까 가져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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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시점이 딱 2분기 실적 계산하기 좋은 때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벌써 FOMC 회의 끝난 다음부터 이제는 실적 좀 챙겨야겠다라는 쪽에 신호탄을 보인 첫 종목이 아닌가라는 쪽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제가. 네, 이런 쪽에 네. 바라보고 있는데, 선생님,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네, 뭐 기나 돌을 아십니까? 좀 다른 건가요?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랑은? 네. 다르겠죠? 네, 일반 플라스틱보다 그러니까 열을 더 잘 견디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종류입니다. 근데 좀 더 한 단계, 그다음 레벨업된 그런 플라스틱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쪽이 마모라든가 열에 강하다고 하게 되면 이런 자동차 쪽에 가장 많이 쓰이겠죠. 네. 이런 쪽에서 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각들, 물론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소재 쪽으로도 많이 쓰이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도가 높은 상황 쪽에서 더 많이 수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쪽이 부각받다 보니까 이 코롱 플라스틱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서 뭐 리포트가 살짝 나오면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뚜껑을 열어보면은 예상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올랐지만 또 단기 차익면을 나온다라고 되면 관심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실적에 네. 우리가 예상치보다도 더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김민수 대표님은 좀 예상을 해주셨고, 김병수 PB님은 어떠세요? 실적 잘 나올 것을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닝 서프라이즈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 넘었다. 작년 네. 동기 대비 대규모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게 키움에서 이번 리포트로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방 자동차와 전기전차 생활용품에 대한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게 이것의 주된 의미였습니다. 코롱 플라스틱은 이제 POM이라고 불리는 폴리메틸렌 이라고 하는 그 부품을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연료계, 그리고 전기차에는 전기차 모터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부분에서도 국내 주문자 이제 OEM이라고 하죠. 네. 자동차 탄소 섬유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수소 탱크용 소재 개발을 또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친환경 자동차의 부품 경량화 소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이런 부품 경량화 소재의 수요가 증가에 대응할 거기 때문에 제품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성장성이 큰 수소차 부문에서도 분명히 이제 OEM이라든지 탄소 섬유 이런 것과 컨소시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식음료나 의료용 등 고부가 친환경 POM 제품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1분기, 2분기 나아가서 올해까지 아마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회사에서 좀 많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 뭐 사실 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간 경향은 좀 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간단하게 좀 두 분 예상 좀 해볼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턴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수급은 약간 좀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치료 매물이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담도 살짝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라고 하게 되면 7,500원대 밑으로도 한 번은 살짝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회입니다. 네, 그런 쪽은 오히려 사시는 게 2분기 실적과 함께 레벨업되는 여러 가지 친환경 쪽에 자동차가 커지면서 나오는 소재에 대한 기대감들,
한 몸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2018년, 2016년 뭐 이때 한 9천 원대까지는 올라갔는데 김명수 PM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요 올해에 코어롱 플라스틱이라는 회사에 대한 리포트가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목표 주가가 점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제 나온 리포트 같은 경우는 9천 원대를 말하고 있었고요. 뭐 보수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번 고점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어롱 플라스틱 오늘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